5월 11일 수요 성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충만으로 죄를 이기라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는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요,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가 우리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속죄하시고, 또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마서 5장과 5장부터 8장의 말씀은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이유가 우리가 육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육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이 정욕, 육신의 탐욕, 이 욕심들을 이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9장부터 16장의 말씀은요, 택함 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그 증명을 하고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대인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두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는 그런 잦은 언쟁이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화해를 촉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가 된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요, 정말 뜨거워요. 감격받습니다. 때로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말씀 묵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때론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삼손처럼 아주 막강한 그런 힘과 파워를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럼요, 마치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잃어버렸듯이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론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까? 바울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인데, 각 구절마다 사도 바울은요,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단어들을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또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까지 각 구절마다 우리 인간의 육신,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몸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죄를 일으키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의 그 육신에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몸을 얘기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 자신의 몸을 설명할 때 사망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을 상당히 학대했어요. 고행하고 수행하는데 막 몸을 막 때리고 몸에 채찍질을 때리고요. 성전 그 종탑까지 기어서 올라가고요. 그죠? 무릎과 그 팔목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 피를 흘리고 다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몸이 그 사망의 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저주의 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의 성전이다. 그 부분에 갖고 그 주제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우리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수 있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12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과 그 싸움에서 져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육신의 소망에 따라 살게 되면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의 그 죽음에, 영생의 죽음이 아니라 심판, 그 저주의 그 심판,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의 죽음에, 예, 영원한 그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요, 인간이 그들의 몸으로 탐욕하고 거짓을 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증오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고 또 심지어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정녕 죽으리라. 너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외가 없다라는 거. 어느 날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거예요. 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탄의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합니다. 꼬아서 얘기합니다.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 어? 너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 어? 하나님이 정녕 너를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죽일까?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말씀 잘 보세요. 정말 너가 죽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트위스트해서 바꾸어서 아주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아, 설마 그럴까? 정말 죽일까? 그렇지 않을 거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해가지고 꼬아가지고요, 이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본성,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갖게 되는 이 죄의 본성은요,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 저는요, 때로 놀래요. 저희 아버지가 재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제가 지금 나이 들어서 재치기를 하는데 제 아버지의 재치기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저의 형이 때론 얘기를 할 때 저는요 마치 저의 형의 목소리가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려요. 또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들이요 꼭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그런 행동들을 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작은 행동이지만 그렇게 제가 그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유전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예, 네. 이 무섭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전은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습득되어지는 거고 내가 전수되어서 이어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죄는요. 유전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 죄가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내가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원죄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죄의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화의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심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죄의 본성까지 깨끗해지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그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깨끗해지고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보다 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보다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타락한 이미지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원죄는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세례받기 전까지 그 죄들은요, 다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원죄와 내가 이 과거의 죄는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이 옛사람, 이 옛 본성, 죄의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소욕과 내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예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넘어지잖아요. 수많은 장로들이 넘어지잖아요. 수많은 권사님들이 넘어지잖아요. 집사님들이 넘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세례 받았으면, 말씀 들었으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겨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요, 육신의 소욕과 연계되는 거. 우리 인간에게 소망 있잖아요. 그죠? 소욕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 육신이 원한 대로 먹고 입으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요,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한 그 욕구가 있는데, 이 소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먹는 거예요. 1인이에요. 인간은요, 먹는 것에 정말 약해요. 먹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요. 제 735 먹는 것에 정말 약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람이 헐크로 변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막 그냥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최사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요, 성격이 변하는 걸 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왜? 인간의 그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게 채워지면 안 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뭘로 접근하냐? 먹는 것 갖고 접근하잖아요. 먹는 것 갖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 뭘로 접근합니까? 먹는 것 갖고 접근합니다. 먹는 것. 제일 먼저 시험이 먹는 거예요. 돌로 떡다니가 되게 하라. 가장 큰 시험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시험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먹는 겁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인간은 육신에 지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소욕에 지면 안 된다. 육신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을 하고 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일을 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1월 달 중순에 토렌스에서 미국 기도원에서 한 2주 동안 있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2주 동안 간헐적으로 금식하고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노트에 적고, 컴퓨터에 적고, 여러 책을 읽었어요. 많은 책을 읽었어요. 한 20권 넘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금식했어요. 간헐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적게 먹었어요. 그래서 뭐한 3kg가 빠졌는데, 뭐 지금 다시 또 3kg가 다시 또 회복된 것 같아요. 잘 먹으니까. 네, 다시 돌아오니까 잘 먹게 되죠. 근데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먹는 것을, 인간의 욕구를 제가 삼가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물론 배고파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걸 하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왜냐면요,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가 육적인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 기도원에 한몇 개월만 있으면 나는 살이 막 쭉쭉 빠지겠다. 막 그렇게 생각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도 기분은 좋은 거예요. 허기가 지는데도 제 영은요, 더 충만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해서. 왜? 성령이 저에게 임하니까. 성령 체험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세 번째,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의 본성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간혹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 때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치아로 뭔가 씹혀야 되는데
뭔가 자근자근 씹히는 그런 고기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물론 노예로 셨지만 그들은 그래도 고기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에 인도하셨어요. 만나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네. 돌을 들어가지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인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그 리더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장로들을 세우라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야, 너 혼자 그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 너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과 토의하면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70명의 어르신들을,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70명 가운데 68명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명은 안 왔어요. 두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명은 아주 극단적으로 모세를 반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에게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었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명의 장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참 대단하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거역하는 이두 명의 사람마저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자의 성품이에요.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리더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내 의견 따라오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왜? 각 사람마다 different opinion 갖고 있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저충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하의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68명의 장로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리에 없었던 두 명의 장로마저도, 집에 있었던 두 명의 장로마저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화를 냅니다.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두 명의 사람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성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까지 우리가 지금 300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격과 감사가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두 사람 때문에, 반대하는 두 사람 때문에, 불순종하는 이두 사람 때문에 화내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록 나와 반대 의견이 있지만 그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마저도 내가 감싸할 수 있고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모세가 말하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린 아이까지, 노인까지 이 300만 명 정도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말한 것이요. 훗날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호와의 선지자가 훗날 몇천 년 후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는, 만민에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예언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훗날, 그죠? AD 33년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는 이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비가 쏟아지듯이 모든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을 그 계기로, 그 시작으로 인해서. 성령은요, 사람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 묵상, 기도, 예배를 통한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인간은요, 사람은요, 죄의 본성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데, 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13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성령이 인간에게 임하면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죽이다라는 이 말은요, 현재 동사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 죄를요,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죄의 유혹과 이 육신의 소욕을요, 죽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소욕들을요, 우리가 죽이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날마다 죽이는 반복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 육신의 소욕, 몸의 행실이 하나씩 죽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매 순간 매일 죽여야 돼요. 성령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 안에서 항상 이 삼위와 함께 거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얘기하잖아요. 삼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이분을 가르쳐서 삼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위는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그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또는 트라이윤 갓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삼위일체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요,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 가면요, 목사예요. 근데 신학교에 가보면 교수님, 집에서는 아버지로 있다가 교회에 가면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세 분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이 세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은요,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삼위일체론을 양태론.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라는 이 사람은 교회 갔어요. 그럼 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로 있을 때 이분은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합니까? 만약 이 아버지라는 이 사람이 학교 갔어요. 교수로 있어요. 그러면 교수로 있는 동안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직책을 잃어버립니까? 역할을 안 합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하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로 사역할 때 내가 집안을 팽개치고, 그죠? 내 가정을 팽개치고, 내 자녀의 삶, 그런 것도 다 팽개치고, 그래요. 내가 한 100%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한 10%만 내가 집에 생각하겠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아, 내가 90%는 내가 교회의 사역에 집중하고, 내가 10%만 내가 내 가정 케어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이 남자가 학교, 신학교에 가서 교수로 있는데, 내가 90%는 내가 교수로 일하면서, 내가 10%는 내가 가정을 내가 챙기겠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사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는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에 가서도 목사가 되는 것이고, 교수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신학교 가서도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이고,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어떤 직책을 분리해서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삼위일체는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이 삼위일체라는 이 시스템은 이 펑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런 펑션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그런 기능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그냥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공통점이 의미가 있어요. 삼위일체론을 정의는 못하지만 삼위가 어떻게 일을 한다.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신다. 그 설명을 내리는데 그 두 가지로 사용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이 연합, 공동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온이에요. 커뮤니온. 커뮤니온인데 이 동사가 뭐냐면 서로 연합한다. 서로 공동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라는 이 말은 이 50개의 주가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나이티드 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커뮤니온. 이 커뮤니온 단어는 뭐냐면 본질이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리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뮤추얼이에요. 뮤추얼. 뮤추얼 이 뜻이 뭐냐면 서로 상호 협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추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사역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역하시냐?
함께 연합하시고 함께 공동으로 또 함께 상호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하신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대 성령할 때 이런 단어 쓰는 예수님은요 로고스예요. 말씀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태초에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성경 가운데 로고스 성경이 있어요. 그죠? 이 로고스가 말씀 자체예요. 인간의 언어 자체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말씀이에요. 누구 가리킵니까?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천지 창조하기 그때 그 상태가 어땠느냐? 수면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수면 가운데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그죠? 이 인류가 그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왜 제가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로고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의미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되신 구원의 핵심, 신약과 구약의 핵심은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구약이 적혀진 거예요. 글로 적혀진 거예요. 신구약의 핵심은 구원이고 예수님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영감을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이 자체는요, 말씀 자체는요, 그냥 어떤 독립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삼위일체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는요,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 이 하나에도 삼위일체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상호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희막을 닫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막혀졌던 그 희막 지성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지해서 그 공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죠? 우리가 말씀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분리하지 마세요. 예배를 여러분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지역 사람들한테 애들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 UMC 목사가 되기 전에, 연합감독이 목사 되기 전에, 제가 12명의, 15명의 그 미국 목사님들 앞에서 그 테스트를 봤어요. 인터뷰 봤어요. 막 엄청난 질문을 막 쏟아져요. 막 질문을 쏟아져요. 물론 영어로 쏟아지죠. 근데 그때 했던 질문이 뭐냐면요. 너가 무료로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데, 무료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데, 너 그 속에서 너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가 경험하느냐, 그러면. 근데 제가 이 시험장에서 제가 미리 이걸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설거지하고, 밥 짓고, 그저 청소하고, 예배 유월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음악 가르치고,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제가 안 믿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와 그 공로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죽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찬양을 통해서 복음성 가르치고, 저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 노래 안 가르쳐요. 복음성 가르치는, 교회 음악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 알게 하는.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고, 또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의 힘으로 자기 아 내가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감동받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모든 것에 그 사역의 그 핵심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이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 안 읽으면서 내가 성령 체험하지 못한다. 말씀 멀리하면서 하루 종일 주구장창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유튜브 그 영상도 보면서, 예? 뭐 스포츠 경기 보면서. 난 성령이 왜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읽으시면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성령이 임하는 거. 예배 들으세요. 집에서 제단 쌓으세요. 예배에 제단 쌓으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의 몸을 병균으로부터 예방하고 면역을 키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과거에는요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정말 많이 죽었죠. 왜? 예방약이 없으니까 아기들이 수두, 홍역, 천연두, 간염, 뭐 기타 여러 병으로 죽었어요. 지금은요 그냥 그 백신 그 예방 주사 맞으면 돼요. 그죠? 그 옛날에는요, 아주 뭐 부주사죠, 부주사. 그거 하면 마지막 여기에 막 자국생, 어깨에 자국 생기잖아요. 저는 아직도 자국이 두 개 났어요. 근데 요즘 주사는 잘 돼가지고 그런 뭐 흉터가 안 맞는데.
그죠? 백신이 있어요, 백신. 백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네, 노출된다 할지라도, 감염된다 할지라도, 이 백신이 우리 몸에서 백신이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죽음의 위기까지 갔잖아요. 왜? 백신이 없으니까.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사탄이 있어요. 죄의 병균들이요, 우리 삶에 가득 있어요. 득시득시거리고 있어요. 우리 삶에 사탄과 죄의 병균들이요, 득시득시거리고 있어요. 이 죄들이 우리 인간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따라다니고 있어요. 사탄은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예, 울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건드립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먹을 것 같고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인간의 욕구, 인간의 소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어봐. 맛있어.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돈의 욕심. 탐욕,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걸 막 건드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약한 존재예요. 이 연약한 존재가 무방비 상태로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죄의 유혹을 죄의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육의 소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는 성령의 전신 갑주 가운데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 그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성경책 펴면 어떤 분들은 성서도 안 하고 그냥 스크린에다가 성 스크린에 그냥 본당 스크린에 말씀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그 전화기로 읽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전화기로 성경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사탄과 싸워 이기시다라는 거. 제가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 드릴게요. 12년 전에 제가 최사모와 함께 캔사스 시리에 있는 국제 기도회 집에 갔습니다. 아이합이라고 그러죠. 아이합. 먹는 식당 아니에요. 아이합.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근데 이제 그곳은요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찬양팀이 2시간마다 바뀌어가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본당에서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24시간.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냈어요. 이 아이합에 갔어요. 국제 기도집회 갔습니다. 이 국제 기도의 집에서 약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가 호텔을 잡았어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호텔은요, 그 안에 주방이 있는 거예요. 부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가운데 스테이 홈이랑 홈스테이인가요? 그런 게 있죠. 예, 저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호텔이 있어요. 주방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음식 해 먹으면서 2주 동안 살았어요. 먹고 자는 거 빼고 외에는요, 이, 기도회 집에 가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밤 제가 최사모와 함께 약간의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식사 준비하고 뭐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말다툼 서로 언쟁을 높였어요. 목소리 높였어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기도의 집에 갔어요. 기도의 집 갔는데 그때가 한 10시인가 10시 반쯤 됐어요. 새벽 3시까지 제가 그 기도의 집에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묵상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는 내가 여기다 초막 짓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365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좀잠좀 자다가 이제 뭐 최사모와 다시 하해하고 다시 이제 뭐 살았는데 또 며칠 후에 또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인지 또 다르게 돼서 제 생각에 빨래 때문에 빨래 때문에 다투게 된 거예요. 말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또 도망쳐가지고 그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꾸 신경질 내고 다투고 그리고 죄에 넘어지는데 그 이유는 내가 호텔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고 있지 않고 그런 영적인 훈련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이다. 저에게 막 해머로 제 머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집에 있으면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집에 있으면 내가 자꾸만 죄를 짓게 되죠? 내가 자꾸만 다투게 되죠? 그거는 제 와이프 최사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내가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뭔가 무슨 뭐 영상을 보든가, 그런 말씀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와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세상 것에 자꾸 노출되어지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꼭 기도원에 가야지. 내가 은혜 받는다, 체험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기도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성령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소파에서, 여러분들 누워있는 침실에서, 침대 위에서, 의자 위에서, 화장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말씀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과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항상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죄가 너의 문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첫째 아들 가인은 나왔어요, 둘째 아들 아벨이 나왔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고 아벨에게도 이 죄의 본성이 유전된 거예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납니다. 막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문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가인아, 가인아.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느니라. 뭔 말이에요? 죄가 바로 너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바로 너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네가 문을 여는 그 순간에, 네가 나가는 그 순간에 너는 죄에 넘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거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육신이 들어가요. 몸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사는, 죄의 본성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지면 안 돼요. 육신의 소욕에 지면 안 돼요. 이겨야죠. 이겨야죠. 싸워, 이겨야죠. 반드시 이겨야죠, 여러분. 그죠? 이겨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말씀 읽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휘장을 찢으셨어요. 지성소로 오픈하셨어요.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24시간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픈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 보좌가 열렸잖아요.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하고 회개하고 자극하고 다시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절대로 분리하지 마세요. 성령의 임재 체험해야 돼. 성령의 충만 체험해야 돼. 여러분 말씀 떨어뜨리지 마세요. 기도 떨어뜨리지 마세요. 예배 떨어뜨리지 마세요. 매 순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세요. 우리 함께 노력하자.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때론 말씀 없이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사잖아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대로 사자고 기도하자고 예배하자고 예배에 제단을 쌓으세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날마다 제 본성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살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에.